네, 드디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미 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취임식 보셨어요, 장관님? 예. 봤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고 막 희망이 넘치고 이런데 네. 이번에는 벌써 미국에서 한 4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이제 사망을 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된 미국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게 크게 엄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모습은 일종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을 인수하는 그런 좀 엄숙한 분위기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뭐 축제 일변도는 아니었다. 좀 이렇게 느끼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한미관계 중심, 한반도 정책 중심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총평부터 좀 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장관님? 뭐 한미 관계는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있는 문제 하나하고 네.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고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미 양자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좀 안정적이고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북한 문제는 이제 그 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것과는 달리 하려고 그럴 테니까 네. 그게 좀 변화가 생길 거고요. 으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팀이 이 앞으로 중국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이렇게 묶어서 힘을 합치는 데에 상당히 비중을 둘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갈래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이제 갈래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 한국과 미국, 그 서울과 워싱턴 간에는 뭐 그 별로 변화되고 이런 게 없고 긴밀한 관계가 구축이 될 거다. 인적으로도 좀 그게 구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예, 이게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 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트럼프 팀들하고는 다르고 이 바이든 팀들이 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좀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벤트성이나 행사 위주 이런 것보다는 네. 내실을 챙기려고 그럴 테니까 예, 예. 아, 이런 걸 이제 한국과 미국이 잘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네. 차원에서 어제 이제 개각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보실 네. 안보실 2차장도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새로 및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해오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미국이 좀 존중을 좀 해달라 이런 희망의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 읽으시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외교 진영을 바꾸기로 했는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초토화시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로 이제 국무부를 복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 외교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새로 된 외교 장관 내정자가 이 한국의 외교의 기능을 네. 좀 복원을 하는 그리고 외교관들이 심지 이런 결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의 그 사기를 올리고 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잘 맞추는 수 있을지는 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장관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를 외교부보다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좀 외교부가 네.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게요. 이런 지금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
지금 세 팀들이 네. 안정적이고 실무적으로 외교를 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면은 안 돌아갑니다. 아하, 청와대가 아하. 네. 청와대가 이 자동차로 지금 핸들을 쥐고 있으면서 예. 핸들에다가 엔진 브레이크 다 달아놓고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외교의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복원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겁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아마 이제 그 행보를 놓을 건데.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이제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외교부가 될 테니까 외교부 정비가 필요했다. 좀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의용 저 현재는 후보자이신데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정의용 장관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의 어떤 속칭 궁합이랄까요? 케미 이건 어떻게 그 전망을 하세요? 글쎄, 제가 아는 정의용 장관 내정자는 이 유연한 성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미국하고 잘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팀들이 네. 미국 팀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례로 꼽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잘못된 정책에 여기에 지금 이제 신임 장관이 우리 한국의 이 신임 장관 내정자가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타일보다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이거를 미국의 입장을 우리한테 가깝게 끌고 오기에는 상당히 미국 쪽 입장이 단호하고 그러면 또 우리 장관 내정자가 미국 입장에 가서 따라가기에는 또 기존의 정책을 또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북미 관계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긴 한데 네. 트럼프 때의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또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180도 뒤집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예. 딱 한 대표적인 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겠다 이랬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바텀업으로 하고 결정은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하지만 예, 예. 바텀업에서 시작하겠다 예.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식은 아닐 거다. 아닐 거다가 아니라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 트럼프가 하던 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한미 간에 예. 어떻게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정상적인 외교의 기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다시 복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장관님? 네,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과거 역사를 보면요, 핵 문제에 관해서는 두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1994년에 제네바 합의, 이거는 북미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건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15년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7개국 간의 다자 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자 간 합의냐, 다자 간 합의냐, 이런 식으로 가는다기 보다는, 네.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국 지금 민주당이 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핵 문제에 관한 한 네. 투명성, 즉 북한의 핵을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을 받는 예. 이런 내용을 가장 중시할 겁니다. 예. 그게 양자든 다자든 그 두 번째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바로 이런 투명성, 네. 사찰, 검증 이런 거를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끌어내려면은 결국은 중국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중국이 관여가 되면 이게 다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라인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그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된다고 지금 으르렁거리던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 같지가 않던데요, 장관님?
개선이라는 건 이제 양상이 달라지겠죠. 네. 트럼프 때는 그냥 주고받고 그래식으로 치고받고 했지만은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에서는 아무래도 이 민주주의다, 인권이다 하는 이 가치 문제가 자기 정당의 기반 아니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런 문제에서 민주주의다, 인권이다 하는 가치 체계의 문제는 중국하고 또 대립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미중 관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네.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타협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예.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타협을 찾을 수 있게 네. 한국이 이 역할을 하고 이제 줏대를 잡아야 예. 줏대를 한 잡아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좀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공통 분모를 우리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하고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게 뭐냐가 이제 가장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그건 이제 하는 분들의 네. 지혜와 결단, 그리고 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핵 문제보다 이란 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전망하세요, 네. 장관님도? 네, 그렇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우선순위에 네. 당연히 올라 있고 예. 지금 바이든 팀들이 이란 핵 문제에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예. 굉장히 많이 투입됐던 사람들이 등용이 되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 핵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비중이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핵 문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유럽 전부하고 러시아, 중국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의 대중동 정책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케미오라고 지금 선박이 지금 이란에서 억류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네. 결국은 이 틈바구니에서 발생한 억류 사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장관님.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란 그 압박 전선에서 한국을 좀 이탈시키고 싶은 거고. 예, 그런데 결국 이거는 그 서울하고 테헤란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야기한 그 이란 핵 문제와 관련된 이걸 이제 다시 복원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그 7개국 합의를 네. 그래서 또 워싱턴 테헤란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같이 병행시켜서 네. 뭐 해결을 찾는 이런 길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핵 합의 그러니까 복원시킨다고 하면 지금 조용히 기다리면 되지 왜 우리 선박은 나포를 한대요 도대체? 근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약한 고리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거기다가 예. 이란도 내부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의사결정 과정이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 이란 내부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사실 어려움이 그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장관님 지금 진단에 따르면 이게 혁명 수비대에 의한 독자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안에는 항상 이제 강성의 목소리들이 더 하거든요. 물론 그건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 가능성을 두는 거죠. 아, 그 점도 좀 함께 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미 관계로 돌아가서 방위비 분담 협상은 좀 어떻게 좀 빨리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미국은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요.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식으로 좀 무지막지한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네. 근데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그냥 미국의 숫자에 따라갈 게 아니고 이게 방위비에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한미가 공동으로 방위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걸 바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방위력의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예. 예. 그건 방위라는 게 꼭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님,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어떤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네. 풀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치작전 통제권은 과거에 했던 건데 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실제 핵무기를 가져버린 상태거든요. 예. 2017년 말로. 그런데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
주권을 이렇게 돌려오는 것만 따로 떼어갖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 자리 깊게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근데 바이든 행정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과 갖고 난 후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는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태도인가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좀 그럼 결국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거든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제 새 외교장관이 만약에 임명장을 받으면 가장 큰 그 이제 그 과제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이제 그 최대한 빨리 이제 그 단계에서 개최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정상회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외관보다는 지금 이 미국 팀들이 내실을 기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북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하려는 대북 정책이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건데 네. 방법은 다르단 말입니다. 방법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조율하는지 그 다음에 이 방위비 분담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대중 정책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지 한미일 관계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돼야. 네.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정상회담 날짜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일 관계도 결국은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할 그렇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미국이? 미국은 당연히 한국, 일본 모두에 대해서 어느 하나 편을 들지 않고 예.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미래로 좀 가서 이렇게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미국 동맹국의 대표적인 그 민주국가가 한국, 일본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미국의 전체적인 대외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그 예, 예. 기둥이거든요. 예. 거기에 힘을 많이 쏟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